배부르지 않아? 응? 안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왜 그래? 많이 먹으니까 똥도 많이 두지. 어? 많이 먹으면 똥 많이 나? 그럼 음식이 똥이 되는 거잖아. 어? 음식이 똥이 된다고? 어떻게? 그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글쎄. 우리 한번 찾아볼까? 좋아.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터기로. 음식이 어떻게 똥이 될까? 컨셉 시작! 와, 이 책인가? 아니, 이 책인가? 뭐지? 이 공간? 아니, 이 공간? 찾았다! 아하! 와, 정말! 음식이 어떻게 똥이 되는지 찾았어? 이 책에 다 나와 있어! 됐다! 깨미, 따라! 준비됐지? 좋아, 좋아! 깨미, 따라! 책 속으로 야! 음식이 어떻게 똥이 될까? 어떻게 똥이 될까? 잘 봐! 이게 바로 우리 몸속이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지나서 위장에서 섞이고 꼬불꼬불 작은 창자를 지나고 또 큰 창자를 지나서 몸 밖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똥이야. 응? 그러니까 음식이 어떻게 똥이 된 건데? 다시 설명해 줄게. 음식을 꼭꼭 씹어서 잘게 만든 다음 꿀꺽 삼키면 음식 조각들이 칙칙 톡톡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지. 위에선 음식을 작게 부셔부셔. 그리고 다음엔 작은 창자로 가지. 작은 창자에서도 음식을 또 부셔부셔. 이때 음식에 있던 영양분이 몸속으로 휙 들어가지. 그리고 다음엔 큰 창자로 가. 여기서도 음식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음식 찌꺼기들은 몸 밖으로 나가게 돼. 짜잔! 그게 바로 나 똥이야! 고기만 많이 먹으면 딱딱한 된똥, 아이스크림만 많이 먹으면 불똥, 과자만 좋아하면 이런 까만 똥이 나오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으면 건강한 황금똥이 나온다고.
음식이 어떻게 똥이 되는지 알았지? 응, 음식 골고루 먹으면 황금똥 나! 황금똥! 황금똥! 맞아! 골고루 먹으면 건강한 황금똥도 누고 또 우리 몸도 아주 튼튼해지지. 어? 정말? 그럼! 한번 볼래? 자. 됐다! 게임이 있더라! 준비됐지? 우와! 좋아! 좋아! 게임이 있더라! 이 북쪽으로 야! 우와! 음식 골고루 먹으면 정말 몸이 건강해져? 건강해져? 그럴 테니까! 음식 속엔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이 아주 많거든. 한번 볼래? 말랑말랑 살을 만드는 난 영양맨 1호.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불끈불끈 힘을 내주는 난 영양맨 2호. 밥빵 국수 감자 뼈와 이를 튼튼하게 만드는 영양맨 3호. 우유 멸치 치즈 김 몸속에 에너지를 모아주는 4호가 있어도 내가 도와줘야지 할 일을 할 수 있지. 나쁜 병을 막아주는 난 영양맨 5호. 채소 과일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으면 우리가 몸을 지켜주지. 힘을 내고 기가 크고 예뻐지게 만드는 영양맨 5통사. 자, 맛있는 음식 속으로 슈! 그러니까 고기, 닭, 멸치, 버터, 채소 모두 골고루 먹으면 영양맨 5총사가 우리 몸으로 쏙쏙 들어가는 거라고. 아, 골고루 먹으면 힘도 나고 키도 커지고 예뻐지는 거구나. 와, 멋져 멋져. 자, 어때? 음식 골고루 먹으면 우리 몸이 얼마나 튼튼해지는지 알았지? 응, 개미 음식 골고루 먹을 거야. 나도 골고루 먹을 거야. 그래, 그래. 우와, 개미 카드다. 어디? 우와, 황금똥이랑 개미네. 개미 카드 멋지지? 멋져 멋져. 개미카드 모아서 똑똑해질 거야. 짠. 찾았다. 알았다. 음식이 어떻게 똥이 되는지. 음식 속에 수염이 아니고 우유 수염이잖아. 우유 수염?
그래, 우유 먹고 나서 생긴 자국 꼭 수염 같거든. 재밌다. 나도 또 할래. 우유 더 줘. 우유 다 마셨어. 없어. 우유 줘. 만들어줘. 우유를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줘. 우유를 어떻게 만들어? 체크 알아? 나도 모르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 좋아. 그럼 뭐든지 알려주는 그루터기로 출발! 만들려면 나 젖소가 필요하지. 어? 젖소가 왜 필요한데? 하얀색, 까만색, 얼룩무늬가 있는 젖소. 젖소에서 짜낸 젖으로 우유를 만들거든. 1년에 2,000kg이나 만들 수 있대. 그렇게 많이? 젖소에 젖을 잘 닦아서 손으로 꾹꾹 짜거나 기계에 연결해서 짜내면 젖소의 젖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걸 원유라고 해. 우와! 이제 원유를 한 곳에 모아서 세균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고 우유 공장으로 보내는 거야. 우유 공장에선 한 번 더 세균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지. 검사를 또 해? 응. 우리가 먹는 거니까 깨끗해야 되잖아. 검사가 끝나면 깨끗한 우유만 모아서 커다란 탱크에 담지. 여기서 젖소의 젖이 우리가 마시는 우유가 되는 거야. 우와! 근데 이건 뭐야? 플라스틱 알갱이. 이거로 우유병을 만들어. 알갱이들을 기계에 넣으면 짜잔! 이런 우유병이 되거든. 꾹 눌러주고 샥 꺼내주고 또 꾹 눌러주면 동그랗고 길쭉한 플라스틱 병이 되는 거라고. 이제 뚜껑을 열고 우유병을 깨끗이 소독한 다음 이렇게 포장을 해. 그리고 나서 우유를 병에 담지.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으면 짜잔! 맛있는 우유 완성! 우와! 하얗고 고소한 우유!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진짜! 어때? 우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지? 응!
젖소 젖을 짜서 그걸로 우유 만들어. 우유 맛있어, 맛있어. 근데 깨미, 이거 알아? 우유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어? 정말? 응, 한번 볼래? 자. 됐다! 깨미 있잖아! 준비됐지? 우와! 좋아, 좋아! 깨미 따라! 이북 속으로! 야! 우와!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뭘까? 잘 봐! 우유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칼슘, 비타민!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100가지도 넘게 들어있어. 그래서 어떤 음료수보다도 훨씬 훨씬 영양소가 많다고. 이런 우유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먼저 새콤달콤 맛있는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야. 우유가 없으면 만들 수 없지. 말랑말랑 고소한 치즈. 치즈도 우유로 만들어. 우유에 젖산균이랑 효소를 넣어서 만들지. 효소가 뭔데? 우유를 이렇게 굳게 만들어주는 거야. 아하! 부드럽고 고소한 버터. 버터는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을 뽑아서 만드는 거야. 이런 통에 넣고 계속 돌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버터가 되지. 물기를 빼내고 꾹꾹 눌러주면 드디어 완성! 어때? 우유로 만드는 음식들 정말 정말 많지? 요구르트, 치즈, 버터 모두 우유로 만들다니 정말 신기해! 나도 신기해! 따다다다! 짠! 어때? 우유로 만든 음식들 구경 잘했어? 깨미는 우유로 만든 치즈 좋아, 좋아! 나도 치즈 좋아, 좋아! 어? 우와, 깨미 카드다! 어디? 와, 깨미랑 우유네! 깨미 카드 멋지지? 깨미 카드 모아서 똑똑해질 거야! 짠!